머리 아직도 기르나요? 네, 지금 열심히 기르고 있어요. 근데 이것도 적정선을 좀 찾아가지고 좀 유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예. 아, 아까 쉽게 쉽게 가자가 너무 웃기네. 쉽게 쉽게 가자. 좀 어렵게 하겠습니다. 저희 데뷔했을 때 5살이었어요. 5살이면은 13년도에 5살이면은 뭐야? 4살, 3살, 2살, 1살, 아야, 2000 뭐야? 아, 바본가? 2009년생인 건가? 맞죠? 아, 바본가? 맞네. 와, 2009년생이면은 지금 몇 살이에요? 14살 차이 나는 거예요? 얼마 차이 안 나네. 근데 어떻게 저희를 좋아하게 됐지? 5살 때 저희 음악을 이해하신 건가요? 5살 때 저희가 니 꿈은 뭐냐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음악을 이해하신 거예요? 대단한데?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? 아, 좀 늦게 했어요. 여러분, 다음에 만약에 제가 오면은 좀뭘 해볼까요? 제가 뭐 사실 토크를 막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, 그리고 뭐,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러 온다는 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, 뭔가 뭐를 여기 앉아가지고 같이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? 뭐가 있을까요, 여러분? 뭘 해볼까요? 와가지고. 뭘 해볼까? 밥 먹는 거는 뭐 제가 그렇게 막 맛있게 먹는 거 같지도 않고, 예. 그리고 막 먹는 모습이 그렇게 막 깨끗하지도 않고, 그래서 먹는 거 말고 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? 좀. 그런 걸 해볼까? 다음에 와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뭐라고 하지? 그 미니어처라고 하나? 막 만드는 거 있잖아요. 자그마한 거. 뜨르떼떼떼 어디 들어?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. 오늘은 윤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그냥 한번 찍어봤습니다. 요즘 막 자기 전에 막 미니어처 이런 거 영상 보면 되게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 막 그런 거나 만들어 볼까?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아니 막 레고 같은 걸 해볼까?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되게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. 봐봐, 신기한 게 되게 많아. 뭘 해볼까? 뭘 같이 있을 때 뭔가 좀 재밌는 거를 같이 해보면, 아 이거 좀 고민 좀 많이 해봐야겠다. 뭘 같이 해보면은 좋을 텐데 그냥 얘기나 할까? 아이 참. 오,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다고?
제가 발라야 부치야. 막집 이런 게 되게 많네. 이거는 그러면은 이런 거를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. 뭘할수 있을까 하고 한번 해보자고. 와, 시간 진짜 빠르다니까요, 여러분, 요즘에. 봐, 벌써 또 1시간 다 됐어. 호비형처럼 춤년 쓸,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, 뭐,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. 왜냐면은, 아, 샤인머스캣? 그거 다 먹었어요, 저. 진영이 준거다 먹었고. 춤을 뭔가, 저도 이제 내가 뭘, 할수 있는지를 또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, 제가 이제 정국이랑 호비 형이 춤을 되게 잘 추잖아요. 근데 아시다시피 좀 스타일이 너무 다 다르기도 하지만, 뭔가 좀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,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. 뭔가, 아무거나 할 거면은 또 의미가 없으니까 춤 같은 것도 괜찮다. 나중에 춤 배워가지고 무대 할 때도 좀쓸수 있고 이런 뭔가 콘서트나 무대 퍼포먼스를 했을 때좀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들을 좀 같이 배워보고 여러분들도 그거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, 여러분. 쉽게 하자고. 뭘 쉽게 할게요. 이거는, 이것도 좀 어렵게 해야죠. 좀 생각을 해보고, 어떤 게좀더 괜찮을지 봤을 때 우리가 서로가 뭐가 재밌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지. 이게 다 쉽게 하면 이게 다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이게 나오나? 네. 과자 만들기. 내가 만든 쿠키. 글쎄요, 정국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전 모르겠네요. 과자 만들기. 근데 제가 과자를 안 먹어요. 네. 저는 군것질 잘안 합니다. 군것질이 이제 재미없어요. 예전에는 편의점 가는 것만으로도 신나 있었는데, 뭐 사지, 오늘은? 이러면서. 근데, 재미없어요. 그 맛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네. 윙크요? 윙크 저 못하잖아요. 저녁 추천. 저녁은 제가 요즘 또좀 양이 줄어서 원래는 제가 밥을 먹으면서 어디까지 고민했냐면, 밥을 먹으면서, 아직도 소화가 안 된, 밥을 먹으면서, 저녁도 고민하고, 다음날 아침에 뭐 먹지 하면서 잔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제가 한참 65kg였냐, 여러분. 여러분들 볼 때, 활동할 때에 비해서 제가 7kg 찐 거예요. 엄청 많이 찐 건데,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, 이제, 65kg까지 쪘을 때 어떻게 했냐면, 자기 전에, 메뉴를 보고 메뉴를 골라요. 그리고 몇 시에 여는지도 체크해서 알람 맞춰놓고 알람을 두 개를 맞춰놔요. 그 정도로 먹을 게 좋았나 봐요.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식히고 다시 자요. 그러면은 하나를 더 맞춰놓는 거죠. 자기 전에 30분 뒤에 맞춰놓고 배달이 오면은 또 알람 깨가지고 먹는 거예요. 그 정도로 약간 먹을 거예요. 요즘 음식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양을 줄이다 보니까 또 이게 줄여지네. 그래서 저녁 추천이 뭐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김치찜 드세요, 여러분. 김치찜 맛있잖아요. 김치찜만 있으면 저는 밥두 공기는 기본이지.
앨범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요? 좀 그래도 한 중간 좀안 되게 온것 같고,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수 있을 때 제가 한번 와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이랑 뭐 같이 이렇게 재밌게 또 놀려고 만들고 있는 거니까. 아무튼 여러분 벌써 또한 시간 정도 됐는데, 전 드라마 안 봐요. 한 시간 정도 됐는데, 일단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 보고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. 아, 이제 좀 마음이 괜찮다. 여기 오기 전에 차 타고 오는데 좀 긴장되는 거예요. 되게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, 너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안 비쳤으니까. 아, 오늘 유독 건조하네? 에어컨 닫아서 그런가? 먼지가 많은 건가? 먼지가 많을 수도 있어요. 뭐, 아무튼,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? 이 바보가 됐다니까. 아, 오기 전에 차 타고 오는데, 아니,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,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, 너무 안 비추기도 했고, 걱정도 되고, 뭐, 약간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, 역시나 뭐,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, 아, 이제 좀 괜찮은 것 같고,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, 모르겠어요. 다음 주에 오면은 며칠에 오려나? 예전에 그것도 얘기하고 가고 그랬었는데. 잠깐만요. 삼성페이가 켜지냐? 다음 주 오면 되겠다. 뭐. 주말이나 주말 되기 전이나 뭐, 일단 보고 제가 위버스에 또 남길 테니까 그때 와가지고 또 보는 걸로 해요. 그리고 음악은 아직, 디테일하게는 좀 얘기해 주기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정리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한, 이 정도 퍼센테이지 정도는 왔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직 그 정도도 아닌 것 같아서, 예. 이게 그냥, 와,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만들어서 그냥 낼수 있는 거면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. 와, 정말, 예. 우리 형도 존경해요, 정말로. 멤버들 다 멋있고. 아무튼,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, 여러분, 오늘 너무 봐서 또 너무 좋았고, 앞으로는 좀, 살도 좀 관리해가지고, 자주자주 여러분들 예쁜 모습 보일 수 있게 해볼게요. 사진도 좀 찍어서 올리고. 뭘 쉽게 보여줘요. 다음은 없어요. 알겠어요?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해본 거예요. 그냥 갑자기. 여러분, 여기 또저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하고,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해요. 그동안 밥도 잘 챙겨 드시고,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운동도 좀 하시고, 좀 뛰고, 뛰는 것보다는 좀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게 좋고, 계단 오르는 게더 좋습니다. 내려가진 말고요. 예. 그러면은 그동안 잠깐 한 일주일 또 열심히 잘 살고 계세요. 다음 주에 또꼭 올게요. 알겠죠? "신곡 주제" 뭐 이런 것도 뭐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도 언젠가 제가 좀 정리가 되면 알려드릴게요. 예. 여러분들이 굳이 근황을 안 물어보도록 제가 다음 주에도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.
알겠습니다. 여러분, 반가웠고, 다음 주에 또 봐요. 안녕. 그리고 뭐, 태영이는 한번 물어볼게요. 다음 주에 뭐 같이 시간 되면은 나올 수 있는지. 근데 이거는 끊음, 아, 여기 종류가 있구나. 갈게요. 밥 챙겨 드시고, 맛있는 거 먹어. 다음 주에 봅시다.